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에서 궁합을 볼 때, 궁합을 볼때 일주를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일주에 배우자 자리를 유추해 볼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이 사람이 배우자와 어떻게 살수 있나를 그 일주만 가지고도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은 일주 여명에게 여성상 여명 특히 여명 일주에 괴강살과 백호대살이 있을 때이 부분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날 일주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이 일주에 괴강살이 있는 경우, 괴강살은 먼저 알아야겠죠. 괴강살은 무진 있죠, 무진. 그 다음에 무술이 있습니다, 무술. 경진이 있습니다,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괴강살이 총 6개 있습니다. 태어난 날에 무진일주, 무술일주, 경진일주, 경술, 임진, 임술이 있을 때 이것을 배우자 자리에 괴강살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강살을 내가 지니고 있다. 여명에게 해당이 됩니다. 남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명에게는 괴강살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좋지 않냐? 백호대살이 있습니다. 을미가 있습니다. 갑진이 있습니다. 을미가 있습니다. 을미. 병술이 있습니다. 정축이 있습니다. 무진이 있습니다. 임술이 있고 개축이 있습니다. 총 7개입니다. 이렇게. 괴강살이 만약에 이렇게, 아니, 백호대살이 있는 경우, 보편적으로 백호대살이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조금 좋지가 않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주에보다 이 백호대살이 있는 건좀 좋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명사주에서 첫 번째 여명사주에서 괴강살이 있는 경우와 백호대살이 있는 경우 어떤 쪽이 어느 살이 훨씬 더 배우자 문제에서 고통과 아픔이 크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인가요? 이쪽일까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괴강살이 셉니다. 고서에서 여명사주에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으면 과연 그게 맞냐 안 맞냐 검증해야지 돼야겠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배웠기 때문에 28년간 29년간 제가 상담해오면서 여명사주에서 괴강살을 갖고 있다면 제가 바로 들이대죠.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있냐 아픔이 있냐 없냐 바로 들이댑니다. 검증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십중팔구가 여기 맞습니다. 참으로 무섭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피해 갑니다. 왜? 상대성이니까. 여자 사주에서 괴강살인데 남편 사주가 또이 괴강살을 제압하는 강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해 간다. 그러나 십중팔구는 괴강살에 그대로 적용되고 노출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괴강살과 백호대살은 그 어떤 뭐냐면 가정생활이 다릅니다.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했지만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해서 두 번째 결혼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애인을 만났을 때, 애인을 사귀었을 때 삶이 윤택하고 재밌냐? 십중팔구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혼했을 때. 그래서 이 백호대살은 재혼을 해도 애인을 사귀어도 나중에는 자기 본남편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 자, 오늘은 이건 다음에 하고. 괴강살이 여명에게 있을 때 어떻냐, 괴강살. 자,
자, 태어난 날에 무진일주다. 태어난 날에 무진이다. 무술이다. 경진이다. 경술이다. 경술. 임진, 임술. 자,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면, 배우자 문제하고, 돈 문제는 다릅니다. 돈 문제예요. 돈. 배우자를 만나서 돈의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괴강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자들에게 괴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의 기운은 나쁜데 그럼 돈마저도 안 좋냐? 아니다는 거죠. 돈에 관계된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관계된 것만큼은 다 10중 8구, 10에 10명, 9명은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명리에서는 또 이 부분을 또 정확히 밝혀줍니다. 이렇게 괴강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피해가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느냐 확률은 낮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발복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증해보면 맞습니다. 또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데 배우자 문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 남편과는 괴강사를 갖고 있는 사람 본 남편과는 조금 힘듭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힘들다 이거예요. 관계.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혼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혹은 신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전혀 내 눈에 차지를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이 안 찬다. 그래서 무슨 문제로 고민이냐. 배우자와 결혼했고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내 마음에 성이 안 차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속상함이 있다. 그래서 소갈이를 하기 때문에 소갈이가 깊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 보기가 싫겠죠. 그러니까 싫으니까 어떤 게냐. 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 이겠죠. 새로운 사람. 애인을 두겠죠. 애인을 두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딱 끝내놓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재혼. 백호대사를 아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핸디캡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괴강사는 또 이 반대의 백호대사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굉장히 재밌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애인을 사귐과 동시에 오히려 가정을 그냥 뿌려나갑니다. 밖에서 애인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고 그냥 집에서는 남편의 꿈을 보고 그대로 삽니다. 바람을 피움으로써 오히려 가정이 평안하다 이렇게 보겠죠. 연영사주에서. 그리고 이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해서 좀 현재 두 번째 결혼에 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첫 번째 남편한테는 죽었다 깨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정말 첫 번째 신랑에게는 만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괴강사. 백호대사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신랑이, 첫 번째 신랑이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백호대사를 무진과 인술, 인술은 무진과 인술은 괴강살로 되고 백호대살이 됩니다. 여하튼 여기에 무진과 그렇다 이거 인술은 그러니까 그것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호대살은 그런데 괴강살은 그렇지가 않다 이 부분이지. 자, 무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무진. 그 다음에 무진, 무진, 무진일주, 경진일주, 그 다음에 임진 이렇게 나오죠. 임진. 인술, 무진과 경진과 임진과 인술은 무진일주 여명치고 여자사주 무명일주치고 무진일주치고 자기 집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찍부터 결혼해도 자기 집을 소유하거나 어쨌든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것, 부동산,
부동산,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재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무진일주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 자기 집을 일찍 소유하고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자, 그 다음에 경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집 소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좋고 임진도 아주 좋고요. 경술도 좋고. 자, 근데 이 특히 이 네 개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네 개는 자기 건물을 갖고 있다면 이 네 개는 자기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 건물에서 자영업을 했을 때 자영업을 하거나 그 건물에 자기 건물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냐? 보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집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무술과 경술은 조금 문서를 잡고도 골치가 아프다 좀 괴롭다. 그래서 이 무술과 경술은 자기 건물에 가게를 차려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괜찮아. 특히 이렇게 무진과 임진과 아니 경진과 임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상속을 받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길함 재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줘요. 아무리 옆에서 충파를 친다 해도 충과 파 형을 친다 해도 어쨌든 그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좋은 점을 주었으나 이런 부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은 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괴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궁합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궁합을 통해서 내 짝을 찾아라. 내 짝을 찾아라. 백호대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괴강사. 괴강살 여명에서 하는입니다. 남자들은 괴강살 좋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괴강살은 굉장히 배우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궁합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픔을 십중팔구 겪는다. 자, 그럼 제가 이야기 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을 해야겠죠. 저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해서 29년과 28년간 고객들 오면 들이대서 이것을 가지고 비율을 잡고 데이터를 낸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최소한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생활 5년,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 한번 평가를 해보라.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괜찮은가 여명사주에서 대부분이 남편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져 있고 관계가 굉장히 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 아프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배우자가 아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남편에 관계된 부분을 사주상으로는 잘 핸드링을 해드려야 한다. 상담할 때 오늘 괴강사를 갖고 이야기해봤습니다. 백호대살과 괴강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괴강살이 훨씬 더 여명에게는 아픔이 있다. 백호대살 여자 남자 다 적용이 된다. 괴강살은 여명에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